추워지니까 오늘은 제가 된장국 끓였어요. 맛있어? 몸에 좋은 거다 들어갔어. 배추에다, 버섯에다, 양파에다, 대파에다. 밥에는 양배추까지 들어가니까 몸이 막 건강해진다. 막 건강해져서 막 힘이 막 솟아난다. 오늘 주간부에서 뭐 점심 뭐 드셨어요? 뭐 맛있는 거 나왔어요? 저 된장국 아, 끓여줘. 된장국 끓여주세요. 오늘 돼지고기 뭐라네. 된장국 따로 해줬대. 다른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고기 국 먹었어요? 돼지고기 국? 난 돼지고기 엄청 못 맛있네. 먹으니까 먹지 못하니까. 고맙네. 엄마 생각해줘요. 된장국 따로 끓여주고. 엄마 진짜 그 장애인연금 나와야 될 건데 큰일 나요. 그안 나오면 우리 130만 원으로 살아야 돼. 돈 없어, 돈 없어. 우리가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이제 간식도 못사 먹어 이제. 물만 먹고 살아야 돼 이제 진짜. 아유, 돈 없어 그래. 아,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연금은. 맞지, 엄마? 나라도 참 화가 나는데 나한테. 이렇게 치매 걸리고 장애 막 정신과 약 먹는 분을 도와줘야지. 아, 연금 끊기면 안될 건데 제발 다시 조심 좋게 하. 제발. 좀 긍정적으로 살던 애는 그렇게 못 사람 좀못 사람 사요.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?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으니까 막 뻥뻥뻥거리면서 산대요. 우린 돈 없으니까 가난하면 살아야 될것 같아. 대한민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죄인 같아, 죄인 같지. 우리는 죄인이야, 죄인. 가난해구나. 슬픈 현실이라. 근데 엄마 좋아하는 고구마도 못 사먹고, 아이스크림도 못 사먹고. 밥에 김치만 먹을게요. 큰일 났죠, 이거. 다음 주에 줄지 안 줄지 결정 나올게. 다음 주에. 제발 조심히 올게요. 아, 제발. 그래야 우리도 뭐 사먹고 할 건데. 어렵다, 어려워, 사는 게. 천천히 드셔. 천천히 먹으면 좋은데.